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인 제주 칠머리 영등굿이 열렸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풍어와 어민들의 안전도 기원하는 현장에 허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심방의 기도 소리가 조용한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의례가 치러지는 제단 주변으로 어선의 이름이 적힌 종이 장식, 김해가 가지런히 달려 있습니다. 제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길 기원하는 영등제입니다. 매해 음력 2월 초하루 제주로 와서 온 섬을 돌아다니며 땅과 바다 곡식에 씨앗을 뿌려주고 음력 2월 15일에 떠난다는 영등할망, 영등신을 맞이하는 환영제입니다. 할머니가 와서 씨를 많이 뿌려주고 가야 그래야 풍년이 드는 거예요. 바다에도 해가 바다에 드는데도 편안하게 마음 안정해서 들게 하고 망살이 과득해서 그렇게 풍어가 되게끔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빌었습니다. 우리나라 중요 무형문화재이자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된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예로부터 영등신이 바람과 함께 봄의 시작을 알리며 찾아온다고 믿어오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해녀들과 선주 등 어민들이 한 자리에 모인 만큼 풍어제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어업인들은 정성을 담아 올해의 무사 안녕과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우리 어업인들이 무사 안녕과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기도드렸습니다. 어업인들이 이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으면 그렇게 바람입니다. 영등 환영제에 이어 영등신이 풍요를 주고 떠난다는 올해 음력 2월 14일인 오는 23일에는 제주 칠머리당에서 제주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영등 송별제가 펼쳐집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